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유정경 찬양 사역자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국가 안보가 튼튼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 위하여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억압하려는 차별금지법과 동성혼인법과 같은 악법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지 않고 철폐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교회를 도전하는 신천지와 통일교 같은 이단 사이비들이 한국 땅에서 온전히 소멸되기 위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고 모든 예배와 삶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기 위하여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와 강사 목사님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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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 주의 성산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국가 안보가 튼튼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의 공수한 죄 하나님 어둠의 권세가 다 무너지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이루어서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나라와 민족으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집중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신속한 회복이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모든 어려움이 변하여 하나님 축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낙망하지 않냐고 하나님 좌절하지 않냐고 하나님 끝까지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의 놀라운 변화와 축복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법인 차별금지법 동성혼인법이 하나님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냐게 도와주시고 완전히 폐지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에 도전한 신천지와 통일교와 같은 모든 이단 사이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가는 하나님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삶에도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최순 목사님의 기름 모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보이 성령님 바람을 같이 성수같이 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이 성전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강사 목사님은 김포 영광교회에서 신모하시는 박영민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너의 뛰는 가슴 속에 성령의 불타고 있다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루그루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의 절정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 앉은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강단을 바라본 얼굴마다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하는 입술 속에 기도영이 물려지게 도와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들 속에 은혜의 샘이 터지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올 때는 무겁고 침통한 마음 가지고 올라왔다 할지라도 이 성산을 내려갈 때는 날개쯤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앉은 자리에 불을 던져주시어서 응답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능력받게 하셔서 올 때 모습과 갔다 모습이 완전히 가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닫힌 문 열리게 하시고 사지백체 질병은 빠져나게 도와주시며 악한 흑암의 곳에 더러운 것들 썩물로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해경이 터져서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살레 기도원에 하강하신 예수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으로 불꽃으로 생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종을 땅에 세우셨습니다. 홀로 두면 아무것도 전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압도하시사 종의 입에서 불이 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불이 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새로운 영적 파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지혜의 말 권하는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우리의 성령의 증거로 아버지라며 불타오르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에스겔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거듭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실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이번 주간의 집회는 영적 전쟁을 위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금식 기도 대성회라는 주제입니다. 스피리추얼 워페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순간에 원수들의 능력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되는 순간에 원수들은 피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향의 기도로 기도원에 올라오셨으니까 기도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물으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을 보고 알아서 떨고 떠나가야 돼. 여러분이 지나가기만 해도 원수들이 부들부들 떨고 떠나가야 돼. 그 정도로 영적인 불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다가 홀연히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불에 압도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반드시 승리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승전번호를 날마다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승리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주님 오늘 또 패배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겠죠.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 용사가 돼야 돼. 백성이 돼야 돼. 아멘. 백전이면 백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백전 백성이 되게 하여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갑시다. 박수 힘차게 성도들
내가 이 시간 은혜 받은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의 임하시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은혜 받은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마음을 활짝 열고 흥분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다시 회복 받아들이니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자. 타오르는 제단이에 타오르는 제단이 모든 던지어라. 성령들의 보탬 주님 가슴 배우느라. 네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구하여라 사모하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한단 우리 더욱 사랑하니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기회로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 생사 모르나니 내 희생의 은혜기에 노린 눈도 생각나.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주의 이제 일어나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이것이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그렇게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슴에 성령의 불, 하늘의 불이 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불을 지르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불이 당신의 가슴 속에 있다면 내가 무엇을 도우나리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러 왔다,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식어진 가슴, 냉랭한 가슴이 있다면 오늘 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폭우의 호우경보 시에 이 오살리 기도원에 오신 분들은 대단히 귀한 분들입니다. 어디 보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들을 제가 만날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귀한 오살리 기도원 성산에 내일 이 시간에 불러줄 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실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불을 집어넣을 뿐이고 그래서 완전히 참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에 들었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올려달라고 보냈는데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분인 걸 믿으면 아멘. 하나님께 박수리와 그래 할렐루야. God's hands move.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고 계셔요. 어떤 사람을 터치하고 싶어서 스타카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찍어서 구분을 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음악에서 음표 뒤에 점 하나가 찍히면 스타카토라고 그래요. 그 음은 똑바로 발음하라 이 말이야. 이 사람은 똑똑히 쓰겠다 이거야. 아멘이시죠? 오늘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의 전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뜨거운 복음을 가진 핫 가스펠, 예, 뜨거운 복음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말씀 가운데 에레미야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 불이 되게 하고 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뿌리 그 나무를 살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시간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이 불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슴 가슴마다 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뿌리 주님 오실 때까지 꺼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I want to like roll like a lion. 나는 사자처럼 포효하고 싶다. Listen to the whole world. 열방은 들을지어다. 열방은 들을지어다. 주의 복음을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의 복음을 들고 가는 불의 전차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 전차에 바퀴에는 불이 달려 있습니다. 예, 바퀴가 불이야. 그리고 그 전차 전체가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전차가 지나가는 것보다 불이 붙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의 전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주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삶을 죽게 두려라. 단 한 번 살면 마른 인생인데, 어차피 한 번 죽을 인생인데, 소능의 불꽃처럼 타오르다가 주님 발 앞에 쓰러진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3차원의 세계를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세계는 살아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큰 영광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천하 영광에 속지 마세요. 천하 영광, 눈에 보이는 영광은 금방 없어질 거라 이 말입니다.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여러분 들의 불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4차원의 영광을 바라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차원의 영비, 영적 세계, 포스트 디멘션,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볼 때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도 하찮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시시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오신다면 우리를 들어올릴 것이며 우리에게 면류관 써줄 것이며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으로 탄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박수를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기적의 성산에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오살리 기도는 기적의 성산입니다. 한국교회 기도회를 붙인,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아프리카 성교를 하는데 아프리카 목사님들 또 저한테 불러요. Pastor Bach, now Osali Prayer Mountain. 예, 오살리 프레이 마운틴 한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목사들 또 오살리 기도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만큼 이 기도는 성령의 불을 전 세계에 던지는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며,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보따리 싸서 올라와야 되는 거야.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저도 문제가 있으면 보따리 싸가지고 여기 올라옵니다. 기도굴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뭐냐면 오름입니다. 오름. 오름이 뭡니까? 작전실이라는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 있으면 작전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영적 전쟁이 있다면 영적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본부가 있는 거예요. 총사령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총사령관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주먹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총사령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약해 약해. 총사령관이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이 총사령관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장소가 작전실인 거예요. 오름이라고 그래요. 이 오름이라는 영화가 5년 전에 나왔었어요. 네, 엘리자베스라는 여인과 클라라는 여인 주인인데, 이 엘리자베스라는 그 여인이 남편이 장교였습니다. 가끔씩 남편이 그 있는 곳을 가보면 오름 작전실에서 작전을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장면을 봐요. 그런데 자기 가정에 영적전쟁이 있는데, 자기 가정에 영적전쟁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남편이 장교에서 불구하고 영적전쟁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패해버리고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후회가 막심한 거야. 그래서 자기 가정의 집에다가 오름 작전실을 만듭니다. 이것을 스피리추얼 오름이라고 그래요. 영적 그 전쟁 작전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기도 제목을 다닥다닥 붙여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엘리자베스라는 한 여인이 이제 부동산 때문에 만났는데 그 여인이 가정이 깨지기 일보 직전인 것입니다. 남편은 불륜하려고 하고 있고 회사에서 부정한 짓을 하고 있고 아이는 우울증에 걸려 있고 그래서 이 여인은 분노의 혈기형에 쌓여서 생각만 하면 막 다 뛰쳐나가고 싶고 깨버리고 싶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이 엘리자베스라는 여인에게 이 클라라 여인이 자기 얘기를 해주면서 내 집에 작전실을 만들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작전실을 만들어서 너희가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라. 이것은 3차원의 세계의 전쟁이 아니다. 네 남편이 적이 아니야. 에? 그 남편의 역사는 원수가 적이라고. 그러면서 작전실을 만들라고 하는 고민하자 자기 옷장에 옷을 다 치웁니다. 그리고 옷장에다가 이런 A4에다 기도 제목을 다 붙여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제 이 집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의 주인이야. 사단마귀 귀신 역사에 떠나! 막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남편을 뺏어갈 수 없어. 너는 내 재정을 뺏어갈 수 없고 내 아이를 뺏어갈 수 없어. 너는 떠나가야 돼. 떠나! 떠나! 이렇게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남편이 옷 갈아입으러 옷장에 가다가 아내의 옷장을 살펴보니까 옷은 없고 거기에 무슨 A4지가 따뜻하게 붙어있는 거야.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기도문, 눈물로 쓴 기도문이 붙어있고 예. 그리고 자기를 위한 자기가 하기는 부족한 것도 알고 있는 아내가 자기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문. 그래서 거기서 남편이 막 거꾸러져 버립니다. 통곡하고 오늘 회개가 터집니다. 그리고 여보 미안해하고 아내의 사과하고 손잡고 교회 가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영화예요. 오름이란 영화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맞다, 이것이 이민족을 살릴 수 있는 거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CBS 텔레비전 CTS 굿TV는 설교자지 않습니까? 방송에 대고 제가 오름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모든 가정에 오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거실이든 아니면 안방이든 놀이기구든 책장이든 상관없이 거기다 오름 만들어놓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붙여놓고 강력하게 방언을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가정은 회복할 것이라고. 마치 또 국민일보에서 저한테 칼럼을 써달라고 해서 제가 또 국민일보 그 칼럼에다가 모든 국민들은 크리스천들은 오름을 만듭시다 해가지고 제가 칼럼을 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름 운동을 제가 시작했는데요,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작전실 기도 운동입니다. 그 코로나가 터져서 어떡합니까? 교회는 못 나고요 하고 말이죠. 목사가 성도들한테 교회를 나오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고 말이에요.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제가 얼굴을 묶고 세상에 목사가 교회를 성도들에 나오지 말라는 문자를 보낼 때가 올지 누가 알았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통곡하고 울면서 그래도 내가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생방송으로 제가 오름 작전실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름 작전실 기도 운동을 시작했어요. 생방송으로 하루에 3시간, 낮 시간에 3시간, 밤에 1시간, 하루에 4시간 기도를 해붙이는 겁니다. 저와 함께 전 세계에서 저 미국 뉴욕으로부터 시작해서 샌프란시스코, 저 휴스턴, 시티 시애틀, 조지아, 예, LA, 뭐 저쪽에 런던, 저 스페인의 마드리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물론 예, 생방송으로 1만 명이 저와 함께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작전실 기도 운동입니다. 총사령관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코로나 위기가 오지만 이것을 어떻게든 이 길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달 전부터 극동방송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유튜브 채널 코프소 TV에서 하는 그 생방송을 봤습니다. 우리 국동방송에서 작전실 기도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국동방송에서 지금 작전실 기도 운동을 지금 17일째, 오늘 17일째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작전실 기도의 사회를 보면서 기도의 운동, 모든 교회들은 작전실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못난 목사가, 이 부도간 목사가 시작한 작전실 기도 운동이 전 세계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사리 기도원은 전 세계 영적 전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기가 컨트롤 타워예요. 이 컨트롤 타워 영적 장전실에서 계속 불이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여기 올라오고 해결받고 병든 자는 치유되고. 아멘. 내 사랑 오사리라는 곡을 부를 텐데요,
이 내 사랑 오살리라는 이 곡은 안병에 걸린 한 아내의 그 아내의 아내를 데리고 오살리 기도원을 올라오면서 쓴 곡입니다. 예, 짐을 싸서 올라오네 내 사랑 오살리로. 그분 났을까 못 났을까? 났을까 못 났을까? 하나님께 박수를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안 났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하지. 내 사랑 오살리 갑시다. 인생이 힘이 들고 내 삶이 고달플 때, 인생이 힘이 들고 내 삶이 고달플 때 짐을 싸서 올라오네 내 고향 오살리에. 나를 만나 주셨다, 만나 주셨다, 나를 고쳐 주었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시간 내 감이 있네.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한란날에,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널 건지리라.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목 놓아 주께 외치니, 오 주여 들어주소서, 내 주여 도와주소서. 내 삶이 흔들리네, 내 믿음 약해질 때도 짐을 싸서 올라오네, 짐을 싸서 올라오네 내 사랑 오살리. 짐을 싸서 올라오네, 짐을 꾸려 올라오네 내 사랑 오살리. 내 사랑 내 주님께 크게 찬양합니다. 내 사랑 내 주님께. 할렐루야. 큰 박수로 우리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타오르는 불꽃은 홍수도 삼킬 수 없는 불꽃입니다. 아가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물도 그 사랑의 불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할지니. 아멘이시죠? 내 가슴에 불이 타고 있는데, 물에 잠겼는데, 끄집어냈는데 그게 불이 타고 있는 거야. 네. 여러분 핸드폰 세수하다가 물에 빠뜨렸는데 얼른 건져냈는데 핸드폰이 작동되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죠. 기분이 나빠? 새 거 살 뻔했는데 고장 나길, 그런 건 아니죠. 예. 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악해져가죠. 날이 갈수록 더 악해져갑니다. 그런데 그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도 더욱더 불타오르는 한 생명이 있으니 바로 여러분이다 이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예뻐하시겠냐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왜 사람들은 왜 나는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패하기만 할까? 내가 책개나 읽었고 돈개나 벌었고 나이개나 먹었고 경험이라면 나보다 더 큰 경험 없을 텐데, 나도 예수 믿은 지 50년이 넘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왜 나는 이게 되는 꼬라지가 없지? 왜 영적 전쟁에 실패할까?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불이 없어서 그럽니다. 하늘에 불이 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이길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예, 하늘의 불을 가진 용사들, 흑암의 권세가 떨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가정에 왔다가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예, 심장이 떨려서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그 불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작전실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방이 많죠? 그 남은 방 하나 기도방을 만들어요. 거기에 기도 제목들을 다 붙이세요. 자녀들에게도 기도 제목 가출하게 해서 다 붙여놓으세요. 여기는 오름이다. 내가 5살에 기도원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 우리 가정이 영적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름을 만들어서 작전실 기도를 만들어 영적전쟁에 총사령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불을 받아서 우리가 이긴다더라. 우리 가정이 이제 그렇게 기도로 승리해보자. 이렇게 그렇게 하실 뿐만 우리 박수를 영광. 그리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신명기 33장 17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한 절이 있는데요. 그는 첫 수송아지에 같이 염이 있으니 그 뿔이 들수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요셉 지파를 축복하던 장면입니다. 너는 코프스의 뿔과 같다. 그 뿔로 열방을 들이받을 것이고 그 뿔로 열방을 치받고 땅까지 너희가 이를 것이다 라는 그 축복입니다. 제가 별명이 코프스 목사입니다. 한번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그 뿔로 방향을 정하고 그 비전의 뿔을 고추 세우고 그리고 강력하게 돌파해 가는 겁니다.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영적 야성을 가지고. 그러면 온두배 세력들이 가는 것보다 피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불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아멘이시죠? 저는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오지 전문 목사입니다. 아프리카의 교회를 100교회를 건축해서 20년 동안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남들이 가지 않은 오지만 다닙니다. 생긴 건 꽃사슴처럼 생겼죠. 꽃사슴, 그치? 근데 별명이 코뿔소예요. 코뿔소는 두려운 표정이 없어요. 코뿔소는 후진이 없어요. 오직 전진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낼리 할 때요, 그 경주차에 후진 기어가 없는 거 아세요? 후진 기어가 없는 경주차가 있어요. 무조건 전진만 해야 돼요.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뒤돌아보거나 뒤로 물러서면 내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불의 전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충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연구해. 저는 이렇게 모험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한 푼도 없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얼마 있지도 않았지만 결혼 반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부목사 때 다 교회에 드려버리고 그냥 100% 제로로 시작했어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0원 하나 없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교인이 한 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루에 8시간씩 방언 기도를 했거든요. 매일 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있었거든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게 불이 있다면 불구경으로 올 것이다. 하늘의 불이 어떤지 불구경하기 위해서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불이 있긴 있는데 소문이 안 나가지고 안 오더만. 그 교인들은 면백 안 되니까 좋은 게 뭐냐면 전교인 수련회를 그냥 허구한 날 할 수 있어요. 세 명밖에 안 되니까 전교인 소풍 가자 그러면 김밥만 딱 싸가지고 가면 그만이야. 세계에서 제일 털털거리는 차, 내가 타고 다니는 차보다 털털거리는 차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차 이름을 로시난타라고 내가 이름을 지었어요. 돈키호테가 타고 다니던 비르먹을 말, 그 말하고 똑같은 차 같았어요. 한 시간이면 물을 달라고 서요, 차가. 운전대로 땅을 운전대 브레이크 밟는 걸 보면 구멍이 떨어져가도 아스팔트가 보여요. 타이어는 계란형으로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 있어요. 그걸 몰고 제가 교회 개척을 했어요. 3년 동안 몰고 다녔습니다. 로시난테를 타고. 그런데 교인이 3명이 생겼으니 그 3명 교인들을 그 차에 태우고 소풍도 가고 또 이렇게 기도원도 올라오고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토요일날 전교인 모여서 전교인 교회 대청소를 하자. 또 세 명이 모였어요. 우리는 전교인 다 소집이 합벌이 되더만, 예, 어렵지가 않아. 전교인 동원이 세 명만 동원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청소를 열심히 하고 나도 마대를 볼 어떤 분은 빗자루. 근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 여기 밖에 왔는데 목사님 인사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 좀 오라고 좀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마대를 놓고 옷을 좀 이렇게 좀 차린 다음에 내려가서 인사를 했어요. 여기 담임 목사인데 아이들과 아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 개척 멤버가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다음 주에 꼭 오시죠. 그랬더니 예, 오신다고 그러는 거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남자 성도가 없었거든. 남자 성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게 무거운 게 있으면 내가 드려야 돼. 남자 성도가 있으면 좋잖아. 같이 들어주면 좋으니까. 예, 그래서 토요일 날은 잠이 왔을까 안 왔을까. 여러분이 개척교회 목사님 누가 그 다음 주에 온다고 하면 잠이 안 와버립니다. 잠을 못 잤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어. 예, 내친김에 그냥 기도하는 거야. 예배 시간까지. 그리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왔을까 안 왔을까. 왔어. 착한 분들이네. 안 왔어. 그 남자가 안 왔더라고. 아, 나 올 줄 알고 밤새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했는데 그 남자가 안 와가지고 마음이 참 거시기 하더만. 예. 그래가지고 설교가 안 돼. 근데 남편만 안 온 게 아니라 그 부인도 안 나왔어. 아니 여러분, 교인 3명 중에 1명 빠지면 3분의 2가 빠지고 3분의 1이 빠져버린 거예요. 개척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 교회 예배당 빠지지 마라. 코로나 핑계대고. 에? 목사님 코로나는 못 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마스크 쓰고 가. 왜냐면 목사님이 설교가 안 돼. 여러분 빠지면 아시겠어요? 지금 안 가는 분들이, 이분들이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현장 예배 드려. 괜찮아. 마스크 쓰고. 아,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 빠졌으니 설교 안 되죠. 설교 일찍 끝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또 전화를 이제 걸었는데, 예,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일반 전화밖에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받으면 그분이 집에 있는 거예요. 전화 걸더니 받아. 그 아니 그분이 이름이 미양이 엄마야. 미양이 엄마, 아니 왜 예배당 오늘 예배 시간에 몰랐어? 왜 안 와? 남편은 어떻게 된 거고? 그랬더니 세상에, 내 생전 처음에 그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남편이 교회 나가면 죽여버린다고 그랬대. 이유인즉슨 목사가 너무 잘생겼대. 목사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분이 약간 의처증이 있었던 것 같아. 목사 얼굴 보기 전까지는 가라고 해놓고 목사 얼굴 보는 순간부터는 못 가게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목사가 잘생긴 것 때문에 교인 3분의 1이 빠져버린 사연을 아십니까? 여러분 뻐꾸기 우는 사연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날 밤에 저는 강대상에 엎드려가지고 왜 주님 나를 잘생기게 만드셔서 교인 3분의 1이 빠지게 만드시고 주님 정말 책임지실 겁니까? 그렇게 내가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생각이 있어서 잘생기게 만든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 그것도 계속 슬퍼할 수는 없잖아. 잠깐 슬퍼해야지.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영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안수많은 병이 떠나가. 암,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가 3개월밖에 당신 못 살아. 그런데 저한테 왔는데 안수많은 병이 떠나가 버리는 거, 암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이 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성도들이 모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예, 그런 마음, 그 영적인 부흥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몰려 들어옵니다. 예, 그냥 이 한국에서만 몰려나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 불이 있으면요, 그 불경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불을 받아야 돼. 여기 목사님들 오셨죠. 목사님들께서도 다른 답이 없어. 잘 됐잖아. 이제 코로나 때 어디 갈 일도 없고 말이죠. 어디 신방 오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엎드려 기도하면서 불을 받아야 돼. 이때 불을 받아. 하루에 4시간씩 3개월만 기도해봐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초자연적 슈퍼내추럴 미러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믿는 사람 박수로 와. 그래 그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Every problem, every authority, even this power, 이 모든 이 음부의 권세들, 모든 문제들, 에? 이 모든 이 죽음의 영들까지 다 무릎을 꿇는 이름 예수 이름 앞에서, 예, 모든 문제들은 사라지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이 교회는요 포유의 사운드가 높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눈으로 읽는 것과 큰 소리 내어 읽는 건 다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뭘 외우고 싶은데 급한데, 지금 시험은 내일이고 운전면허증 따야 되는데 일곱 번 떨어지고 여덟 번 떨어지고 창피해서 못 살겠는 거야. 그러면 눈으로 공부하지 말고 읽어. 에? 좌회전 깜빡이를 넣는다. 그리고 핸들을 꺼낸다. 예. 그렇게 말하면요, 이게요, 이게 입력이 돼버려요, 확실하게. 근데 이거를 눈으로만 읽잖아요. 깜빡이, 핸들은 어떻게 안 돼 이게. 응? 공부 다 했다고 그냥 썩히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학가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들은 크게 읽어요. 학가다, 이걸 학가다 한다 그래요. 학가다. 그런데 크게 읽으면 지혜로워집니다. 내 세포가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크게 하다 보면요, 와라스의 겜멜로 가바바바 썸바바 와라스 한다라 바바 니알라바 크게 하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의 영적 이 세포가 춤을 추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영혼의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 잠들어 있던 영적 세포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 한마디가 카리스마틱 하는 거예요. 불이 있는 말이니까. 그냥 보통 던지는 말고 다르거든. 아멘이시죠? 지금 여기서 되면 영적인 눈을 따면 제 입에서 불이 나가는 걸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에 하나님께 불을 붙여서 보낸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화살을 쏠 때 그냥 쏘는 게 아니라 그 화살 쪽에 불까지 붙여버리면 그게요, 지붕에 떨어지면 지붕이 불이 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 불이 있는 기도는 각 나라를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열방을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거야. 그래 그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올라왔죠. 저는 폐결핵으로 죽어가던 사람입니다. 제가요 지금 75kg인데요 제가 폐결핵으로 죽어갈 때 38kg였습니다 뼈 가동만 있었습니다. 죽고 싶었는데 살고 싶었어요. 한편 죽고 싶고 한편 살고 싶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주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5년만 살려주십시오. 불타오르다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병에 눌려서 이렇게 초라하게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처리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5년만 하나님께 쓰임받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졌습니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은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손길을, 그분이 나를 만지는 순간 내 속에 질병이 떨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전 세계를 나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냥 전도자가 아니라 불을 가진 전도자가 됐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불이 탑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용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 한 시간 만에 용사를 만들 수 있는 기름부음을 가진 목사입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기도원을 용사로 부르듯이 천사가 나타나서 마이티 워리어 이렇게 불렀어요. 위대한 용사요. 아니, 그렇게 비리비리한 그런 한 청년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마이티 워리어, 위대한 용사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때 그 기도원은 그 하나님 부름받는 순간에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300명의 용사를 끌고 13만 미디안 대군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칼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부셔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용으로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이시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요, 예, 이거 우리 기독교를 위협하는 법안입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무너져버리고 완전히 가정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져버리는 엄청난 사단의 계략입니다. 올산의 기도는 몇 년, 수년 전부터 시간마다 이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맘만 먹으면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킬 수 있는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차별금지법 법안에 사인만 하려고 해도 그것을 찬성표를 던지려고만 손이 비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미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공포감에 공포가 그 무시무시한 공포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공포가 임해서 저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법을 하나님 막으려고 믿는 사람 하나님께 박수를 온 거야. 그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3차 중동전쟁 6.1전쟁이죠 이스라엘과 아랍연합이 싸웠습니다. 전세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버렸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면 아랍의 군대가요 어마어마한 기관총을 놓고요 총 한 마리 못 쏴고 도망가 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비행기 놔두고 도망가고 전차를 놔두고 도망가고 탱크 놔두고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그리고 아랍연합은 그렇게 전쟁에 패한 장군들을 처리하고 후퇴하고 도망가 버린 병사들을 군사재판에 해부했습니다. 너는 왜 도망갔느냐, 너는 왜 도망갔어? 그랬더니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같이 이스라엘 군, 그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천사들이 수천 수만이 붙어서 오는데 공포스러워서 도대체 어떻게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총 한 발 쏠 수 있는 힘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방아쇠만 담그면 돼. 방아쇠를 못 당기게 등을 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깨닫는 분 박수를 연구가 보호할죠. 차별금지법도 이런 초자연적 역사로 하나님 막아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으면 내가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주님을 깨어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깨어 깨어 기도하고 기다려라.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기다리십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이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백신이 나오는데 그 코로나 백신이 나중에는 이게 성경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럴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에?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이제 세례요한이 초림하신 예수를 기다렸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네 여러분, 지금은 모세의 때와 같이, 모세의 때와 같이 여러분 이 주의 그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바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노나 메추라를 동원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동원하고 반석을 쪼개 생수를 끄집어내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 아무것도 없어도,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는 있고 나 모든 건 모르나 주는 다 아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자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조적에 승리할 수 있고 영육관에 부유할 수가 있고 마지막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고, 그때 우리 주님 여러분을 칭찬할 것입니다. 네가 기름 준비한 신부구나, 기름을 준비한 하나님의 신부구나. 그런 거룩한 예복을 입고 기름 등잔 가득히 기름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 하나님께 박수를 영과 그리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에 제단이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우고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다리 불을 꺼지지 말게 하라. 다같이 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 여러분의 가슴 속에 타는 불, 그 불을 기도로 계속 짚어야 하는 것. 아멘. 기도의 불이 꺼지지만 안 돼. 그 불이 계속 타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세요. 여러분, 그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레오니다스,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용사가 온다, 이런 주제의 영화예요. 근데 사실은 실제 인물이죠. 레오니다스 스파르타의 왕이었습니다. 300의 군대를 데리고 100만 명과 맞서는 전쟁이 역사상에 있었습니다. 그 100만 명을 이끌고 오는 그 왕은 크레스크셀이었습니다. 크레스크셀은 아수르의 왕이었습니다. 에스터의 남편이었죠. 그 100만 명의 군대를 스파르타를 그리스를 먹여 삼키기 위해서 오는데 300명의 군대만 데리고 왕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의 군대에 몇천 명이 지원군이 오는데 그 스파르타 왕이 그리스의 군대에게 직업을 묻습니다. 너의 직업은 무엇이냐? 예, 이발사입니다. 그래요. 당신의 직업은 무엇이요? 농사꾼입니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이요? 대장장입니다. 그때 자기 군대를 향하여 그대들의 직업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제가 놀라운 액션 하나를 배웠습니다. 방패와 창을 때리면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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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예, 그 장면이 그 영화의 압권이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목회자도 계실 거고 또 음악하는 사람도 계실 거고 비즈니스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학생들도 계실 거고 또 일반 직장인도 계실 때는 뭐처럼 휴가 내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와서 말씀을 듣는 순간만큼은 당신들의 직업은 용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깨닫는 분 박수로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의 용사들은 함성을 지를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선포의 능력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어둠에는 떠나갈지어다, 장애물은 물러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라, 질병도 떠나가라, 저주도 떠나가라, 가난도 떠나가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려면 영적 군사가 되고 강한 용사가 되어야만 해요. 그런데 용사가 되려면 함성을 지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군대 가면, 저는 논산훈련소 출신인데 군대 가면 머리를 다 깎아버리고 사제 모든 걸 다 벗겨버립니다. 양말, 팬티까지 다 사제는 안 돼. 다 군용으로 입혀요. 그리고 가장 처음 하는 것이 걷는 법을 가르칩니다. 평생 걸어왔는데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걸음만을 배울 때부터 걸어왔는데 다시 걸음을 가르쳐요. 밥 먹는 것도 가르칩니다. 인사하는 법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함성을 지르는 법을 가르쳐요. 전방에 3초간 함성 진다 실시 하면서 우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남자들의 잠자던 야성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군사훈련 학자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 군사들은 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강하게 포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은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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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살리기도 올 때마다 하는 건데 이번에 온 분들은 잘할지 안 잘할지 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비교가 돼. 그러니까 좀 목소리를 크게 립싱크하거나 그러면 내가 잡아낼 테요. 앞으로 데리고 와서 할 거니까. 그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여러분 앞에 장애물을 다 부셔버려야 돼. 아멘. 여러분의 교회를 부흥을 방해케 하는 거치는 것들을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가정의 어둠의 찌꺼기들 다 쫓아내버려야 돼. 이 쓰레기 같은 것들, 똥파리 같은 걸 다 내보내야 되는 거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함성을 지를 수 있어야 돼. 준비하면 아! 한마디 한번 해보려고 해. 준비! 아, 다 태권도군 다 했나 보다. 대단하네. 다시 바로. 준비!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한번 함성을 질러보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우리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우리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 우리 사업장을 방해하는 이 더러운 만몬의 영들, 이제 우리 앞에서 결박을 당한 채 떠나갈 지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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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여기 왜 안 하는 거야? 지금 뭐예요? 뒷짐지고 뭐 하는 거야? 앞으로 하라니까. 여기 세 사람이 따라서 안 했어. 저기하고 다시 하겠어요. 세 사람 때문에 다시 하는 거야. 사실은 내가 한 번 더 하려고 생각했어. 자, 이제 이건 연습이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은 교회 가서 이걸 꼭 하세요. 애연적 액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이 흑암형들이 공포를 가지고 떠나버립니다. 방해를 못해요. 이건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선포해보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나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킹스 프레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나의 말과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항상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가 끝이 아니에요. 무덤문을 열어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구하는 것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포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했다면 이제는 악한 원소를 쫓아내고 말이죠. 이제 내 몸에 건강이 임할지어다. 열방의 최적은 내게로 올지어다 말이야. 묶인 문제는 풀릴지어다. 닫힌 문은 열릴지어다 말이야. 이렇게 선포해야 되죠. 자, 준비됐죠? 준비! 우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를 면하노니 모든 장애물 물러가고, 그리고 흑암의 세력들을 떠나가고, 가난과 체험의 영들 떠나가고, 이 시간에 모든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것을 선포하노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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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자, 일어선 채로 기도하겠어요. 동서로 기도하는데 앉지 마세요. 여러분 20분 동안 통성 기도할 거예요. 20분 동안. 우리가 기도원에 와서 기도해야 되죠.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불이 나갈 겁니다. 저에게 있는 기름부비 여러분에게 들어갈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겁니다. 앉지 마시고 우리가 강하게 20분 동안 시간을 느끼지 못하는 깊은 기도, 딥프레이어입니다. 딥프레이어, 깊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두 손 먼저 들고 이제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홍수도 끌 수 없고 큰 강물도 여러분을 멈출 수 없는 그런 강한 불을 내게 주옵소서. 하늘의 불을 내게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불의 전차가 되게로 와 주옵소서. 뜨거운 복음을 가진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로 와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부흥의 불을 주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불을 주소서. 한국 교회에 부흥의 불을 주시고 오산의 기도 가운데 부흥의 불을 주소서.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찬송합니다. 오늘 까르바 산다라 바바디오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